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현입니다. 맞아요, 좋아해요. 숨소리가 동현이라고요? 숨소리를 듣고 알수 있구나. 어떻게 오늘 다들 동동하다 잘들 보셨나요? 이번에는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저는 지금 뭘 먹을까 하는데, 뭘 먹을지 애비들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뭐 먹지? 배고파서 뭘 먹긴 해야 되는데, 오돌뼈 땡긴다고? 물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차 마시고 있어요. 아, 제가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지금 그 환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막 혹시 몰라서 자가키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계속 음성이긴 하거든요. 목 부은 건 아니지. 좀 부은 것 같아요. 목이 계속 아파요. 으잉, 부시럭 소리 엄청 크다. 죄송. 맞아,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목에서 불타는 느낌이에요. 목이 불타는 느낌. 그래서 따뜻한 차를 먹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키트를 한 3개인가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그런 건 아닌 거지. 환절기이기도 하고, 한번 아플 때가 되긴 했어. 원래 환절기 때 하면 아프거든요. 근데 딱, 정직하게 온것 같습니다. 그럼 오미클론 의심이라고? 오미클론은 코로나 그 자가 검사 키트 그거에 안 뜹니까? 뜰거 아니야. 병원 내일 가보려고요. 아이 뭐 괜찮아요. 네, 저는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니까 부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이 되는 건뭘 먹느냐예요. 약간 매운 물냉면도 땡기고. 약간 뭐랄까,
보니까 그 숯불 치킨도 땡기고 제가 딱 오늘까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다 먹고 내일부터 이제 또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절 말릴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먹을 겁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빨리 나서요. 네. 뭐 먹지? 둘다 먹으라고? 안 돼. 너무 비싸. 안 말려 현아. 감사합니다. 존중해 주셔서. 예. 컴백해요. 물결 물음표 눈웃음 눈웃음. 뭐 하긴 하겠죠. 가수인데. 어, 컴백은 해야지 당연히 언젠가. 예. 원래 목이 부으면 차가운 걸 먹어야 돼요? 약간 미지근한 게 최고 아니야? 어, 부족발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조금 안될것 같아요. 그래, 따뜻한 게 먹는 게, 따뜻한 거 마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편도가 부으면 차가운 거 먹으라고? 물론 어디가 부긴 부은 거 같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이 아파요. 아무튼 저는 그러면, 너무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뜻한 거 먹을게요. 아니, 아까 전에 목 아플 때 차가운 거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난 진짜 순수하게 진짜 더 그게 목에 좋으면 차가운 걸 먹으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 마시고 있는 차는 실버 문 티입니다. 아니, 나 지금 바꿀래야 되는데, 뭐 먹지? 그래서? 하하. 실버 몸체 아니고 실버 문티. 실버 문티는 무슨 맛이야? 있어요. 오늘 맛있어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그래서 뭐 먹지? 한식 분식 뭐 붓고 칼로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을 거야. 왜냐면 딱 오늘까지 먹을 거니까. 마라탕은 별로 마라 땡기지가 않고요. 뭐 햄버거 이런 것도 별로 땡기지 않아요.
저는 떡볶이를 먹을 때 떡볶이보다 떡볶이 말고 그 사이드 메뉴들이 더 군침이 도는 걸 시키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그 템플 떡볶이 먹을 때는 저는 거의 김밥을 먹으려고 시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떡볶이 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밥을 되게 뭐랄까 그렇게 팔아 막 여기 없어졌네? 없어서? 이런 거 약간 꼬마 땡초 김밥 이런 거 있잖아요. 땡초 스팸 김밥 이런 거. 약간 저는 좀 사이드가 더 맛있어 보이는 데를 시키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안 땡기고요. 그냥 떡볶이라고 하시길래 말해본 거고. 그럼 한 숯불치킨 먹을까? 콩나물 국밥? 아, 근데 그런 건 약간 뚝배기에 먹어야 맛있단 말이야. 아, 지금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늦게 먹게 돼서 빨리 그냥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초밥 너무 좋아하죠. 초밥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약간 뭐랄까 좀 여름이 뭔가 날이 풀리고 따뜻해질 때 약간 수산물 어패류 뭐 이런 거 먹는 게좀 무서워졌어요. 왜냐면 제가 가마 활동 때 그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조개구이를 먹고서 장염이 걸렸던 것 같아서 그때 좀 끔찍했거든요. 활동하는 내내 죽만 먹고 열나고 이래가지고 약간 초밥 이런 건좀 무섭고요. 아 그리고 어패류 같은 거는 4, 5, 6월 정도는 먹지 않는 게 좋대요. 아닌 어패류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패류가 4, 5, 6월쯤에 그 약간 독성 같은 거가 나와서 몸에서 장염, 뭐 배탈 나고 약간 이런 거좀 유발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완유들도 조심해서 꼭 조심해서 드세요. 아시겠죠? 뭐 다들 알수 있지. 다들 아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애비뉴들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아, 조개구이 진짜 맛있겠다. 동현아, 혹시 엄마 손길 치킨 먹어봤어? 아니요. 그건 안 먹어봤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치킨 시키라고? 시킨다. 알았어, 그럼 딱 이것만 정하자. 숯불치킨 대 매운 물냉면. 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로로로로로로로.
치킨, 매운 물냉, 숯불 치킨. 오, 숯불 치킨이 조금 압도적이네요. 숯불 치킨으로 기울고 있어요. 숯불 치킨. 아, 이 사람들이 매운 거 먹지 말라고? 아, 근데 매운 물냉면 너무 맵지 않게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단백질이 낮다고? 치킨 먹고 입가심으로 냉면 먹으라고? 아, 매운 거 먹지 마삼. 오케이. 지금 치킨이 좀 압도적으로 댓글이 올라오니까 저는 매운 물냉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숯불치킨 먹을게요. 숯불치킨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식은 치킨이 클래식이라고? 그치? 맞아, 맞긴 해. 다들 갈고리가 띵띵띵띵 올라오고 있죠. 아이, 숯불치킨 먹을 거라고. 알겠다고. 숯불치킨은 근본으로 가야죠. 그 근본 숯불치킨. 아, 근데 왜 여기 이 코바 치킨에는 반반이 있네요. 왜 없어라고 하려 했는데 반반이 있군요. 반반으로 갈게요. 밥까지 먹는 건 너무 오반가? 아니야, 고민하지 마. 어차피 오늘은 먹기로 했어, 나는. 야, 김동현 쫄지 마. 김동현 쫄지 마. 밥 시킨다. 시켰어. 몇분 걸리나? 사건의 지평선 시원하게 한번 불러달라고? 알고 있구나. 아, 나 요즘 아 유나 선배님 앨범 반복 재생 중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진짜. 와, 내가 그 라이브 무대 영상 이런 거 찾아보잖아. 역시 그 밴드 노래는 역시 라이브 감이 필요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노래 좋아요, 여러분. 다들 시간 되면 들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노래 다 좋은데 아, 뭐 사건의 지평선 타이틀 당연히 너무 좋고
세비야도 너무 좋고 물의 여행 이게 또 예, 오르투구름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자일진해도 너무 좋고 아 그냥 다 좋네요. 예, 다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약간 이 두근두근하게 하시더라고. 그 제가 또 밴드 좋아하잖아요. 밴드 어쿠스틱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하시더라고. 뭘 세비어라 세비는 게 아니라 세비어. 예, 세비어. 세비어. 예.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가사도 좋고. 뭔가 동화 같아요, 진짜 노래가. 동현아, 동동하다는 노래도 재밌어 보이더라. 아, 네. 와, 제가 그 근데 티익스프레스는 확실히 혼자 타니까 조금 뭔가 두렵긴 하더라. 이따 먹방 해줄 거야? 해주세요. 아니요. 음식은 끌 건데요. 아니 그 좋더라고 오랜만에 놀이공원 가니까 근데 얘 확실히 혼자 가보는 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긴 한데 친구들이랑 뭐 가족분들이랑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맨 끝자리가 제일 무서운데 예, 맨 끝자리가 제일 무섭다고 해가지고 맨 끝자리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거기 관계자분한테 왼쪽 좌석이 더 무서워요? 오른쪽 좌석이 더 무서워요? 이랬더니 오른쪽 좌석이 더 무섭대. 그래가지고 오른쪽 좌석까지 탄 거야. 어차피 당할 거 조금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탔습니다. 동현아 물벼락 맞아서 찝찝했겠다. 아. 속옷까지 다 젖었었고요. 예. 날이 그때 햇볕이 되게 쨍쨍했었어가지고 금방 마르긴 했는데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놀이기구는 이제 티익스프레스가 이제 딱 개장할 때딱한 거여가지고 티익스프레스만 혼자 탔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놀러 오신 분들이랑 타고 이래가지고 다른 거는 좀 무섭진 않았는데 아 확실히 티익스프레스는 혼자 타니까 약간 좀 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평일에 간 거야? 예, 평일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평일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별락수녀님 때도 티익스프레스 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멤버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동현 오빠 알아보신 분들 있었어? 있었죠. 예. 거기 이제 에버랜드 직원분들 중에 또 애비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알아볼 수밖에 없을 듯 다가려도 존잘인데 아니 머리가 하도 다양해가지고 한 번씩은 쳐다보셨겠죠. 예, 그리고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뭐 하는겨 이러면서 보지 않으셨을까요? 뭐아쟤 김동현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거 뭐 촬영왔나벼 이러면서 다들 한 번씩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흔적들을 몇개 남기고 왔죠. 거기 그 에비뉴 AB6IX 에비뉴 그것도 해놨잖아요. 나중에 에비뉴들 놀러 가면 거기다가 메시지 써줘요. 다음에 안 없어진다면 나중에 가서 볼게요. 동동하다 찍은 거야? 안 봤구나. 딱 걸려. 보고 오세요. 네. 그쵸. 아무래도 에비뉴 분들이 없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약간 이렇게 매너 있고, 약간 센스 있게 이렇게 또,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는 척 이렇게 지나가 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에비뉴들은 다들 착하니까. 무슨 흔적 남긴 거야? 또 걸렸어. 동동하다 보고. 오늘의 TMI는 방금 치킨을 시켰습니다. 동현아, 부산 롯데월드 맞아. 부산에 생겼나? 생긴다고 들었는데 개장을 했어요? 완공이 됐나? 듣긴 했습니다. 생겼다고, 새로운. 네, 부산에. 나도 솔직하게 아직 안 봤어. 오케이. 뭐, 그건 자유죠. 네, 강요는 안 할게요. 그치. 물 맞고, 바람 맞고. 건조기에 걸려서 막 건조되는 기분이었죠. 머리도 계속 바뀌고 그랬지. 동동 싸이월드 다시 나온 거 알아? 아 정말요? 아 진짜? 검색이나 해볼까? 아막 생일 선물로 도토리 밥 음식은 45분 걸린다고 하네. 목이 아플 때는 소금을 넣은 차로 가글을 하면 좋다고 들은 적이 있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글도 하고 조금 열심히 한번 케어를 해볼게요. 싸이월드.
도윤아 계속 살짝씩 지지직거려. 저 이거 태블릿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애비뉴들이 이거 댓글 읽을 때 소리 시끄럽대가지고 지금 터치도 안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뭔가 또 새로운 무언가가 생겼구만. 이건 뭐 그냥 어플로 나온 건가? 뭐 그냥 어플로 싸이월드가 생긴 거야. 기다려봐. 오, 싸이월드 양대 앱마켓 인기 1위. 사진첩은 아직. 뭐 싸이월드 메타버스 많이 생겼구나. 싸이월드가 앱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신기하다. 싸이월드가 뭔지 모르시는 에비뉴도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럼. 기다려봐. 지금 며칠이지? 4월 2일 사이데이에 만나요 라고 하는데 받아볼까? 신기하네. 이거 어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싸이월드라고 예전에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거를. 개개인마다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쉽죠. 개인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친구 추가를 하고 이제 개개인의 이제 홈페이지를 드나들면서 뭐 인사도 사고 뭐 홈페이지도 꾸미고 사진도 올리고 뭐 일기도 쓰고 약간 뭐 그런 그래 약간 그런 결. 그렇죠. 옛날 블로그 느낌이죠. 동동이는 했었어? 했었죠. 당연히 했었죠. 싸이월드 세대입니다. 네이트문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했었죠. 들어가면 조금 부끄러울 거라고? 와, 용각산 물에도 마시면 좋대. 용각산, 저 옛날에 입시할 때 그거 많이 먹었지, 가루. 그거 많이 먹었지. 용각산. 용각산 가루 오랜만에 먹는. 유치한 글을 많이 써놔가지고 부끄러운 거라고? 내 배경화면이 동현인데 친구들이 보고 누구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보디가드라고 하세요. 키가 좀 큰데 괴롭히면 얘가 혼내주러 온다고. 보디가드라고 하세요.
그러나 갑자기 궁금한데 저글링 잘해? 아니요. 오빠는 자신이 멋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멋진 건 모르겠고 애비뉴들한테 멋져 보이려고 노력은 하죠, 항상. 치킨 어디까지 왔나요?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목이 아프다. 말을 좀 그만해야겠어. 다음 동동하다? 다음 동동하다는 모르겠어요. 오빠, 봄비 노래 좀만 들려줘. 아유, 너무 들려주고 싶은데 오늘은 목이 좀 아파서 안 돼요. 다음에 목 좋으면 불러. 네, 될게요. 하루의 끝이 오빠라서 참 좋아. 와, 씨, 치킨 왔다. 잠시만. 네. 치킨 왔지. 아이고, 벨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한 45분 걸린다는데 좀 빨리 왔네요. 치킨 땜시 감동 와장창. 아무튼 이제 30분 있으면 월요일인데 우리 에비뉴들 일주일 파이팅 넘치게 새로운 주도 짱잘 살펴보자고요. 저도 짱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뭐 내일 병원도 갈 거고 목도 계속 따뜻한 물 마실 건데 또 무슨 일 있으면 애비녀들한테 먼저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다들 잘 자고 감기 조심하고. 치킨은 목에 좋아? 아니요, 제 정신 건강에 좋죠. 네, 진짜 간다. 갈게요.